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던 1974년 여름, 드디어 이탈리아에서 주지아로가 시제품 디자인을 보내옵니다. 그렇게 들어온 시범용 차량이 바로 한국 최초의 고유 자동차 모델 포니가 수면 위로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범용으로 디자인해온 차 이름을 공모했는데 제일 많이 공모된 이름이 뭐였을까요? 포니였을까요? 엽서가 무려 6만 장이 나왔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응모한 이름은 아리랑 도라지. 근데 아리랑은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안 되잖아, 자동차가. 상상해봐요. 그리고 뭐 도라지. 그래서 대학생 알바들을 붙여가지고 투표를 붙였대. 근데 조랑말을 뜻하는 포니가 제일 예쁘다고 뽑혔다고 하죠. 참고로 이 포니 이름을 응모해서 당첨된 분이요, 충주에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양복점 이름이 현대양복점이었대. 그리고 현대는 포니 생산 공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2년 안에 해보자. 역시 외국에서 돈 빌리고 엔진 공장 등등을 세우고 차 만들고 이 모든 걸 2년 안에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쫙 세웠더니 아까 영국에서 데려온 턴불 부사장이요, 영어가 아니라 그동안 배운 사투리로 그러더래. 턱도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사투리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금형도 없는데 무슨 2년이에요. 적어도 4년은 필요합니다. 금형을 맞추는 데만 6개월 걸릴걸요? 아니 기술자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영국에서 텀블 부사장이 데려온 직원들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뭐 4년 걸린다는데 현대차는 거침없이 움직이는 거죠. 직원들을 막 미국, 일본, 영국 등등으로 보내가지고 기술을 배워오게 하고요. 금형은 한국에 기술력이 안 되니까 또 일본에서 맞춰오고. 그렇게 착착 진행해서 시제품도 만들어요. 그걸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공개하고 호평도 받고. 근데 이게 시제품으로 끝이 아니죠. 양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국내에서 만든 부품이 사이즈가 막 안 맞는 거야. 조립하는데 문제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국산 계측기가 너무 제각각이더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가 눈금이 다 다른 거죠. 각도기가 막 다 조금씩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측기도 수입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976년 초에요, 정말로 포니 공장을 만들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포니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출시 첫해 이 포니가 만 대나 팔리면서요, 국내 자동차 판매량의 43%가량을 차지하죠.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 포니는요, 그해 여름에 물론 10대도 안 됐지만 처음으로 해외 수출도 하게 됐고요. 62개 나라에서 수입을 희망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 가격도 쌌고 뭐 오일 쇼크 때문에 기름 덜 먹는 작은 차도 선호하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포니가 전에 없던 히트를 기록하고 잘 나가던 시절, 묵묵히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실력을 쌓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정주영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자 사실상의 장자죠. 왜냐면 첫째 아들이 1982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바로 지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 당시 현대자동차 서비스 현대전공의 대표이사였어요. 포니가 나올 때 당시 정몽구 사장이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상의 장자이긴 하지만 뭐 가장 주목을 받거나 가장 예쁨을 받거나 뭐 그런 아들은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학창시절에는 제일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왔던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럭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럭비부 주장을 하면서 누가 뭐 공부 잘하는 자기 친구 괴롭히면 가서 뭐라고 하고 의리 뭐 이런 거지. 아버지는 뭐 공부 잘하는 가족들 막 친척들 좋아하는데 뭐 럭비에 관심 있고 유급했다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이 정주영 창업주의 둘째 아들은요, 집안에서 묵묵히 장남 노릇을 하면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자동차 사업 전면에 서 있을 때 뒤에서 정비, 부품 신경 쓰면서 실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소재까지 돌아보면서 조용히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었죠. 아 참, 88올림픽 앞두고는요,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맡아서 양궁 선수들 지원하기도 했고요.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들한테. 양궁의 신화. 그러니까 뭐 나오는 거지. 도기 뭐 이런 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비록 포니 차 모양이 마치 꽁지 빠진 닭같이 생겼다 뭐 이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디자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지만요, 그럼 포니1은 1982년 포니2가 나올 때까지 30만 대가 생산되면서 현대차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죠. 지금 돌아다니는 그 전기차 아이오닉 5 디자인이 포니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 유명하죠. 얼마 전에는 뭐 레트로 모델도 나올 만큼 현대차한테는 의미 있는 첫 고유 모델인 거죠, 포니가. 딴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자면 고유 모델 만들고 수출까지 했잖아요. 그럼 누가 생각나요? 그 아까 그 GM 합작사 대표. 뭐 이 정도면 뭐 두 손에 장을 지져야지, 그죠? 천하에 누구가 앞바닥이 이렇게 길어. 이거 있잖아. 그 얘기 알아? 타짜 안 봤지? 근데 또 포니 이후에 잘 나가는 현대차는 2차 오일 쇼크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어선 신군부가요, 자동차처럼 어차피 선진국에 두실 거 뭐하러 하냐, 현대는 중공업과 발전설비냐 아니면 자동차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일 쇼크에다가 정부도 안 도와주고 막 큰 위기를 맞은 거죠. 또 정부가 특정 업체에다가요 5톤 미만의 상용차 그리고 소형 승용차 미니버스 생산 몰아주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현대차는 어떻게 했을까요? 버티는 거죠. 존버. 위태롭지만 자신들 차를 선택해주는 고객들이 있으니까요. 고객들을 버팀목 삼아서. 그렇게 버티면서 한해 3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신공장 계획을 세우고요. 자동차 부품연구소를 만들고 주행 충돌시험장도 만들고요. 처음에 막 차 만들 때는 그랬대요. 현대차에서 막 미국에 갔는데 막 주행 실험하고 막 자동차 충돌시험하는데 막 부서지잖아.
아, 뭐 너무 아깝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왜냐면 저 멀쩡한 차를요.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주행이 지원장, 충돌 지원장도 만들고 그만큼 발전한 거죠. 그리고 부품 만드는 협력업체들 양성하고 부품의 국산화가 필수적이었을 테니까요. 또 포니에 이어서 포니2 그리고 중형차 스텔라를 내놓고 그러면서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 진출 계획에 앞서서는 캐나다 수출도 해가지고 첫 해 2만 5천 대를 판매하고 1986년에는 엑셀이란 모델로 미국 시장 진출에도 성공하고 미국 진출하고 2년 만에 엑셀이 미국에서 35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리고 1989년에 엑셀은 누적 수출 100만 대를 기록하기도 했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가격도 싸고 일본차의 공습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요 일본차 수입을 자체적으로 줄이도록 하니까 한국차가 덕을 본 면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버티기에 성공한 현대차는요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1986년에는 전설의 그랜저 소위 갓그랜저라고 불리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40만 원이 안 될 텐데 최고 모델이 2700만 원 정도 했으니까요. 엄청 비싼 거죠, 그죠? 그런 고급 세단을 출시하고요. 1988년에는 고급 중형차를 표방한 쏘나타. 처음에 소나타였는데 하도 소나타 뭐 이렇게 이름을 하니까 소나타로 바꾼 거죠, 이름을. 그리고 1990년에는 스쿠프와 엘란트라를 출시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 현대차에 몇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정몽구 회장이요. 현대 전공을 이끌면서 미쓰비시랑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SUV라고 하는 RV 차량을 출시한 거예요. 1991년 갤로퍼. 이 갤로퍼가 돌풍을 일으키면서요. 쌍용차가 주름잡고 있던 RV 시장의 판도가 단숨에 바뀌죠. 애프터 서비스, 부품, 소재를 섭렵하고요. 컨테이너 제조 업 등에서 성공했던 이 정몽구 회장이 드디어 끝끝내 완성차 분야에서도 성공한 거죠. 멀고 먼 길을 돌아서 비록 현대차는 아니었지만 현대 전공에서 차를 딱 찍은 거지. 두 번째는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물결이 거세지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공장이 폐쇄되기도 하고 마지막은 정주영 창업주가 정치에 도전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현대차를 이끌던 동생 정세영 회장이 그룹으로 자리를 옮기고 하지만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거는 달리 정주영 창업주가 대권 도전에는 실패하면서요.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그룹 전체가 정치권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하죠.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어려워지고 인허가도 잘 안 나고 정주영 창업주가 사실상 해외로 도피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현대차는요 독자 엔진을 개발하고 소나타2, 엑센트, 아반떼 그리고 전설의 본격적인 국산 스포츠카 티비론 등등 신차를 연이어서 내놓았고요. 아 티비론 뭐 지금 전설의 스포츠카라고 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티비론 그리고 남양연구소도 만들고 드디어 1996년에는 누적 생산 1000만 대를 돌파하면서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변화들이 뒤엉켜서 폭발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1997년 말 발생한 IMF 외환위기였죠. IMF 외환위기 발생으로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요 나라가 망한다고 했으니까요 일단 현대차도 어려워지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노사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죠. 또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쓰러져서 매물로 나온 기아차를 현대차가 인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기아차 인수를 주도했던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명실상부한 새로운 수장으로 자리하게 되죠. 이때 정주영 창업주의 동생 정세용 회장 부자측과 정몽구 회장 측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창업주는 아들 정몽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죠. 이게 창업주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동생이 아니라 아들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사실 평소에 칭찬에 능하지 않았던 정주영 창업주는요 부품 사업 챙기고 AS 맡고 하면서 장남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제일 어려웠다는 자동차 사업을 장남한테 맡긴 거죠. 조카랑 경영권을 두고 막 갈등 겪는 동생한테 그랬대. 정주영 창업주가 몽구가 장남인데 몽구한테 자동차에서 넘겨주는 게 잘못됐어? 왕회장님이니까 왕회장이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게임 세신 거죠. 사실 그 전에도 AS 부문을 장남한테 넘길 때 등등에도요 큰형님이 동생한테 그랬대요. 조카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냐고 하면서 장남한테 많은 걸 맡겼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를 이끌게 된 정몽구 회장은 즉시 수완을 발휘했어요. 왜 현대차 그룹 안에는 현대그룹 출신, 현대차 출신, 정몽구 회장의 현대 전공 출신 그리고 인수한 기아차 출신 등등에서 여러 파벌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회장은 빠르게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공장들에다가 회장 집무실을 설치하고 공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품질을 챙기고 그렇게 조직을 재빨리 장악했는데 이 과정이 약간 용의 눈물이라는 거 알아? 드라마 태조 이성기 태종 이방원 비슷한 느낌이니까 이방원이 그랬잖아 형제 막 외숙들 막 쫙 해가지고 뭐 자동차 품질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부동산 사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듣기도 하는 등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요 정몽구 회장 시대의 현대차는 미국 등지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미국이 공장 세울 때는 이게 후보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주지사들이 막 한국에 날라와가지고 현대차 공장 유치하려고 막 직접 찾아와서 막 애쓸 정도였대요. 뭐 위상을 확 높여놓은 거죠. 그리고 품질도 점차 개선하면서 현대차 브랜드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 강남 부동산 사옥 부지 있잖아요. 살 때는 되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때 땅값이 막 쫙 오르니까 아, 잘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죠. 가장 공부 잘하는 아들, 가장 주목받았던 아들도 아니고 경영권 분쟁들의 중심에도 있었지만요. 자동차, 제철, 건설까지 결국 아버지가 남긴 사업을 가장 크게 키우고 되찾아온 인물이 정몽구 회장이라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주영 창업주의 장손이죠. 정의선 회장이 작년부터 현대차의 전면에 섰는데요. 최근에 현대차가요, 그렇게 어렵게 독자 개발했던 엔진 개발 조직을 없애면서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아차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을 영입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있는 정의선 회장이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죠. 세계 자동차 브랜드 5-6위, 판매대수 기준으로 3위라는 거대 그룹의 키를 정의선 회장이 쥐고 있으니까요. 현대차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창업주가 꿈꿨던 모습을 계속 현실에서 이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주영 창업주가 살아생전에 제네시스를 보고 타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동차 사업을 두고 말했던 정주영 창업주의 꿈을 공유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벌이는 세계 자동차 시장 3파전. 이제는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때가 됐다고 나는 생각한다.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가 그들이 석권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어서 과연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러한 비약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모했지만 그 무모함이 부른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뛰어넘고 쳐부수면서 살아있는 공부를 하며 철저하게 강인해졌다. 이 꿈은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무기, 우수한 인재가 있기 때문이다. 이 훌륭하고 우수한 이들의 능력과 헌신에 힘입어 머지않아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나는 확신한다.